그것도 우리나라 전문가들 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원전 저기 핵발 전소죠. 골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사고 나지 않았고 않겠지만 거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는데 비등록하고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이거는 물만 만나면 또 따끈따끈해져요. 그래서 혹시 그 여기 보셨죠? 거기에 그 원격 카메라나 로봇이 들어가면 2분, 5분 못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감마선이 나오면은 일종의 그 저기 뭐죠? 감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합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전부 그냥 좀 속대편 먹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렌즈가 흐려져 버리고 그 이유는 저기 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감마선, 엑스레이 그 엑스 찍잖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이 세게 나오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근데 또 하나 증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도 잠시 나왔다가 지나가는 텔루리메로 하는 텔루리움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거는 핵반대만 잡히거든요. 왜냐면 반응이 너무 짧아가지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안 보여야 돼요. 12년 끝났죠. 그래서 도쿄전은 그때 모든 계산을 끝내고 그때 있었을 것이라고 그냥 축소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쿄전력이 아직 자신의 원전에 대해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그러니까 모든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소하고 잡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결정이고 있으면 안 될 결정이고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먹이 사슬 문제 이제 드디어 이제 수산물 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그 해류는 뭐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이요 몇 년일 수도 있지만 평균수를 맺힐 수도 있지만 오류는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조사가 잘 안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그 아빠가 뭐 우리 남해일 수도 있고 동해일 수도 있고 제주일일 수도 있고 이게 후쿠시마하고 북태평양 왔다 갔다 여기는 이 물고기들은 울타리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 그리고 여권도 비자도 필요 없어 그냥 자유로이 왔다 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그 잡아가지고 배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깨끗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앞으로 방류가 되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바다는 하나입니다. 먼저 일본 동부에 당연히 오염되죠. 당연히 오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릴게요. 삼중소 외에 제가 걱정하는 그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이 절반이 남은 상태. 지금은 4분의 3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70%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그래도 다 빼낼 수가 없거든요. 또 희석한다고 하죠. 근데 그건 이제 말장난이죠. 바다에 나면 어차피 희석되는데 뭐하게 희석하는 거겠죠? 똑같아요. 그 저기 그 희석하는데 이제 계산 조금 했습니다. 137만 톤, 30년 좋아요. 그러니까 30년이라고 이제 액면도 받아들이죠. 이렇게는 하루에 125톤이 나가는 거거든요. 30년을 남으면 그런데 공교롭게 125톤, 400톤 중에서 125톤 정도 진짜 방사성 물질 갖고 마구 있죠. 저장용기 그 이제 버리려고 둔 수조 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섞어야죠. 그렇잖아요. 모을 수가 없으니까 버려요. 그럼 125 더하기 120, 250톤이죠. 그걸 이제 100배로 희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일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장과 같은 거죠. 2만 5천 톤이 되네요. 그렇죠? 255 100이니까 2만 5천 톤 수용장 10개 장량하죠. 근데 그게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전부 30년 하니까 무려 2억 7천만 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롯데 월드타워가 여기 부산에 있는 제일 큰 것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롯데 월드타워는 한 150개 정도 채울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30년 버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물량. 그 우리에서도 아마 자꾸 인공위성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거기 전에 이거는 방류가 아니고 부산 방류 또는 투기란 표현이 맞다. 그리고 돈 아끼려고 버리잖아요. 근데 2억 7천만 톤 바닷물을 집어넣으려면 그것도 저기 바닷물이니까 소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펌프 막 고장날 텐데 전기를 누가낼까요? 도쿄전력 지금 파산인데 일본 시민 국민 우리가 걱정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를 때문에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바보 같은 그런 소리인데 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방류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긴장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수산물은 깨끗하고 싱싱하고 어딜 가든지 굳이 잡아서 배 열지 않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간다 치면 그때부터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오염돼서 나가는 물, 그 해류 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산물이 그 근처를 지나가겠습니까? 먼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동부 바다 있잖아요. 가까운 바다 있잖아요. 자, 그럼 그 이제 서울시, 세종시, 중앙중 바람겠죠? 어디로 가는 바람이죠? 침전되죠? 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식물성 플랑톤, 동물성 플랑톤, 그리고 해수류 있잖아요. 미역, 다시마는 긴 양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갑각류, 구석이, 조개류, 그리고 또 이제 저류 있지 않습니까? 우럭, 광어, 녹지어 이렇게 바닥에 넓적하게 거기에 쌓이고, 아가미 호파니까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또 쌓이죠. 그러니까 해류를 해석할 때, 지난번에 제주에서 발표해서 뭐, 5년 만에 우리는 괜찮다. 그건 해류만 보거든요. 바다에 물만 있나요? 고기, 밤, 물발이겠죠. 그렇죠? 고기를 생각해야죠. 이 고기가 들어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쌓이죠. 그리고 이제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끝까지 가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마 참치처럼 보입니다. 참치라고 가져오죠. 그러니까 점점 그리고 영 교수님이 10리터이면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1리터 마셨다가 100리터 정도가 10리터 마신다고 말을 바꿨는데 그분이 말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절반이 빠져나간다. 절반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한 마리로 그칠 수 있을까요? 두 마리 세 마리 연속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수가 됐고 뭐가 되고 방사능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빛의 속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마선도 그렇고 엑선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베타선이죠. 빛의 속도의 전부. 10리터이면 그들이 보기에는 장구한 세월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되기 전에 충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장애. 그러니까 우리 몸 아시다시피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니까 생물시간에 단백질, 또 배에 있는 지방질, 또 유전자 이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은 맨 밑에 있는 유전자까지 내려가거든요. 세포를 절단시키고 그리고 왜 그럴까요? 에너지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세포가 결합됐거든요. 묶여있어요. 끈으로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근데 보통 나오는 그 힘은요. 들으셨죠? 알파, 베타, 감마, 중성. 이 힘은 보통 만 대, 10만 대 힘을 갖고 있어요. 삼중수소마저도 만 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가 나올 때. 이 힘은 우리가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세포 하나하나 DNA가 볼 때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내려가면 우리 그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DNA이지 않습니까? 이중 나선. 그게 그 연기계로 쫙쫙쫙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 끈을 끊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나가고. 힘이 세니까 그 약한 끈을 끊어버리죠.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면은 회복돼요. 다시 붙어요. 제자리에.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죠. 저처럼 노약자면 이게 끊어졌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점이 생긴다, 뭐가 홍반이 생긴다, 뭐 머리가 좀 빠진다, 아직까지 빠진, 빠진다 이런 게 생겨요.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 그냥 빠진 채로 자면 됩니다. 세 번째가 문제예요. 그 끊어진 게 엉뚱한 녀석하고 자기 똑같은 DNA에서 자기든지 아니면 옆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끊어질 수 있는 엉뚱한 녀석은 왜냐면 연결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일단 그 생체라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고 누군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이죠. 그렇죠? 그 부산대 그러면 연결되는 이게 엉뚱한 배열로 되면 이게 이제 변형, 기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체적으로 마구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생체가 진화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뭔가 변형, 돌연변이 생기는 우죽순처럼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나쁜 거죠. 엉뚱한 정보 같으니까 예를 들어 줄기세포가 귀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살까지는 괜찮지만 손톱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손가락이 뭐 눈 같은 저기 물고기 같은 게 눈이 하나밖에 없 이런 게 이제 기억이거든요. 세 번째 그 DNA 때문에 그래서 삼중수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영국 교수님 발언 중에는 10리터 만에 빠져나가는 게 절반이 빠져나가다. 그래서 짧은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이 반응이라는 빛의 속도다. 때문에 충분히 위험한 것이 다른 의사분들하고 합니다. 아, 그거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절대로 절대로 삼중수소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더위는 그렇죠?
다른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 그분을 저기 우리 시철단 단장까지는 단장 벌써 정해졌으니까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그분이 대표로 알프스 내려가가지고 팔팔 흘려나오는 딱 1리터만 모셔서 뭐 괜찮다 싶으면 전부 다 돌리는 데 잔 돌리기 건데 그리고 도쿄 전력도 같이 건데 근데 가셨더라고요 지금 그런 제안을 들어서 그런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 전부 다 무너졌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2011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방류됐다 또는 이제 앞으로 대량 방류할 것이다만 갖고도 우리나라 수산 그냥 직격탄이에요. 이거는 우리 수산물 깨끗하고 신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강물 같는 데도 보는 걱정은 방류가 됐다면 이제 폭망한다고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과다예요. 왜냐면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정서이기도 하고 우리 그렇죠. 이 공포 이전에 어떤 큰 걱정이죠. 그런데 방사선에 관한 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제 많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민분들 또 해녀분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맞다고 봐요.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준비된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맞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 보전 말씀을 드릴 것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